234km 제주 환상 자전거길 완주에 도전한 LX 제주본부 직원들. 하지만 첫 코스부터 험난하기만 한데 환경과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LX 제주본부 직원들의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추적추적 내리는 비. 오늘 라이딩 무사히 완주할 수 있을까요? 못하게 되시는 분들은 이제 케어가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점검도 꼼꼼히 하는데요. 좀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서 조금 공기압을 좀 적정선에 좀 채워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좀 철저히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라서 조금 더 철저히 그 구간 구간마다 좀 철저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김현주 팀장. 8에서 20 안전 운전 하시고 신호 꼭 지키시고요. 비가 오면 좀 노면 미끄럽고 해가지고 좀 위험한데요. 그래도 최소 속도를 줄여가지고 시간보다는 안전 운전하는 걸 천천히 이동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라이딩에 빠질 수 없는 에코바이크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비바람 속 2일차 일정을 시작한 LX 제주본부 사이클팀. 비에 젖어 미끄러운 노면이기에 조심 또 조심. 팀원 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라이딩을 진행하는데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첫 번째 코스 어떠셨어요? 비 오는데 달리셨는데. 아, 예, 비가 우려만큼.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요. 다들 그냥 20km 정도로 소급으로 나눠가지고 안전 라이딩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도착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시원해서 도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증센터에서 빠질 수 없는 도장도 힘주어 찍어보는데요. 추억을 만드는데 이만한 것도 없죠. 잠깐의 휴식을 뒤로하고 다시금 페달을 밟아보는 직원들. 온몸으로 비바람을 맞은 탓일까요? 팀원들이 컨디션 난조를 보입니다. 다행히 비구름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이 두 번째 목적지 성산 일출봉 인증센터에 도착합니다. 성산 일출봉은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날씨 탓에 오늘은 우중충하게만 보입니다.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는 LX 제주본부 사이클팀. 한 차례 포토타임을 갖고 남아있는 체력에 따라 A, B조로 나누어 이동을 시작합니다. 다음 목적지까지 힘내자고요. 체력이 남아있는 A조가 속력을 내기 시작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점점 더 속도를 내는 선두그룹. 이에 뒤질세라 조장재 팀장님도 열심히 페달을 밟아보지만 얄궂은 날씨에 힘이 나지 않는 걸까요? 점점 선두그룹과 멀어지고 급기야 분리되고 마는데요. 기세를 몰아 35km/h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며 달리기 시작하는 A조.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불어 라이딩이 힘든 것으로 유명한데요. 역풍이 부는 날에 속도를 유지하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잠시 숨 좀 고르고 다시 출발하는 선두그룹. 언제 그랬냐는 듯 힘차게 페달을 밟아봅니다. 서로 힘을 북돋우며 전진 또 전진하는 A죠. 그 시각 B팀도 페이스를 유지하며 달려갑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고요. 앞서갔던 A팀이 김녕 성세기 해변 인증센터에 먼저 도착합니다. 김녕 성세기 해변은 코발트빛 바다와 해안도로를 따라 만들어진 풍차가 있어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웨딩 촬영 장소로도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김현주 팀장님께서 그래도 한 번은 달려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 로테이션으로 조금 좀 잘 타는 분만 몇 명 이렇게 모집해서 로테로 이렇게 한번 달려봤는데요. 너무 힘들지만은 또 이 또한 또 즐겁습니다. 너무 잘 타가지고 마지막 한번. 아니 팀장님이 또 이렇게 또 끌어주셨잖아. 또 한번 가보자는 형태로. 말도 안 나와. 조편성 자체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아, 두 편을 이렇게 했는데 엄청 네. 실수했어요. 나 그냥 저쪽으로 갈래요. 뒤처졌던 조장재 팀장님도 도착합니다. 엄청나게 보란 듯이 앞에 빼고 있어. 아우. 늦더라도 성실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버려졌지만 혼자서 왔어요. 이제 좀 본진들이 컨디션을 찾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저는 아직 실력이 좀 미진해서 뒤처지는 상황이 됐었죠. 한 시간 뒤 비조도 도착합니다. 그런데 다친 흔적이 보이는 김영욱 본부장님. 어, 다치셨어요? 아, 약간 살짝 팔 약간 이렇게 짚어가지고 무릎 기 무릎 뭐지? 약간 기스나서 괜찮아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계속 달리실 수 있으세요? 계속 달려야죠. 멋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LX 제주본부 사이클팀.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아파오지만 드넓게 펼쳐진 푸른 바다를 벗삼아 라이딩을 만끽해봅니다. 힘든 이 순간도 언젠가는 웃을 수 있는 추억이 되겠죠? 곧이어 함덕해수욕장 인증센터에 도착한 직원들. 서둘러 인증도장을 찍어봅니다. 어느새 수첩 가득 채워진 그간의 기록들. 몇 개 찍으셨어요? 지금 용두암부터 왔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개 찍었네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용두암 종착점.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예. 그 기분은 조금 어떠세요? 지금은 막바지라서 체력도 조금 고갈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분과 거리를 좁혀지지 않게 오직 열심히 따라가려고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네. 막바지인데 어떠세요? 아, 체력은 많이 소진됐는데요. 거의 이제 마지막에 다라는 거니까 좀 더 체력을 조금 더 올려서 막바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급품을 나눠주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네요. 아, 그래요. 아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도 막바지예요. 그 중간에 비가 그쳐가지고 네,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끝까지 안전하게 네, 조심해서 긴장 늦추지 않고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LX 제주본부 직원들. 함덕해수욕장 인증센터에서 용두암 인증센터까지 가는 길은 차가 많이 다니는 시내 구간이라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다 와서 다 왔습니다. 이제 본부장님만 다친 거고 아, 그 정도면 다행이라는 점. 넘어진 사고가 골절이 있을 수 있어서 무사히 끝날 줄 알았던 라이딩. 결국 사고가 터지고 맙니다. 넘어진 팀원으로 또 다른 팀원이 엎어진 건데요.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우선 급한 대로 위험한 차도부터 벗어나는데 몸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팀원들. 간단히 정비를 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용두암 인증센터를 향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LX 제주본부 사이클팀. 고지를 향해 달리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분명 순탄한 라이딩은 아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고에 쓰라린 순간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바로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제주 환상 자전거길 마지막 인증 도장을 꾹 찍습니다. 다들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다 찍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출발했는데요. 이렇게 같이 직원분들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완주하는 이 시간이 왔네요. 너무 기쁘고 좀 설렜고 너무 행복합니다. 저 혼자 했으면 못 될 건데 같이 하는 바람에 제가 얼떨결에 그냥 따라왔습니다. 너무 행복하나요? 새로 느낀 게 제주도의 환상 자전거길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고 눈에 들어오는 곳이 속속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 제 마음속에 또 다시 한번 더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1박 2일 동안 우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 제주 환상길이 떠나가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박 2일 동안 안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틀간의 종주를 마치고 서로를 격려하는 LX 제주본부 사이클팀. 서로 힘들지만 이렇게 흐르는 사람도 챙겨주고 지치지 않고 다 같이 어울려서 함께 달려준 이 부분. 또 이 장거리를 안 다치고 왔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라이딩을 하면서 추억을 만드는 구석구석을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제주도가 지금도 참 아름답다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 환상의 자전거길을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시작한 234km의 대장정 제주 환상 자전거길 종주.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살기 좋은 세상을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응원합니다.